말순씨, 한번 나와봐, 여기야. 와요. 말순씨. 좀 줄 게 있어. 아이고, 참았다고 뛰는데 집에서 좀 쉬지 뭐하고 오는데? 네, 포도나무 사가서, 포도나무. 포도나무는 왜? 참에 하도 힘들어서 포도나무를 바꾸려고. 참에도 뭐할 판국에 뭐 또 그걸 사와가지고 그렇게 해요. 그걸로 만나서 사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. 하도 참에 힘들어 그래서 하니까 포도로 친구도 바꿨잖아. 그래가 바꾸려고 그래요. 뭔 또 포도를 하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. 포도하면 다리 아픈 데는 서서한 때문에 걔한테요. 그거 서서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아 풀 리가 있나. 원망 섞인 말을 하는 말순 씨. 아이고. 거두는 주사라도 맞고 뭐 좀 쉬기라도 해야 되지. 뭐 하려고 사가와 그래. 엄마 갔다가 바꾸가 와. 못 바꿔요 나는. 평생 큰소리 한번 내지 않던 부부가 포도나무 앞에서 멀어졌다. 속상해 죽겠네 정말. 지금 뭐 나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자기도 쫄럭거리고 다리도 아프고 뭐한데 또 이래 사가 오겠노 그래. 바깥가 와. 내가 언제 찔 거야. 몰라 나. 애정이 뚝뚝 흐르던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냉기가 흐른다. 큰 소리는 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 남편. 저렇게 척할 줄 몰랐네. 좋아할 줄 아셨어요? 네, 그 앉아서도 안 하고 서서만 좋아할 줄 알고 사과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참 할 말이 없네.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의 반응이 당혹스러운 학술 씨. 그 난감하네. 항상 같은 마음이라 여겼던 말순 씨인데 막막하다.